그러면 이제부터 대전시립미술관 관장 초청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도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정도원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로서 30년 넘게 재직하셨습니다. 환자 분석, 그리고 정신 분석과 교육에 앞장서셨습니다. 정신과, 신경과, 수면의학의 전문의로서 각종 미디어에서 대한민국의 명의로 꼽히신 바 있습니다. 국제정신분석학회가 인증한 한국정신분석연구학회 창립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국제정신분석학회 위원직을 역임하셨습니다. 200여 편의 국내외 학술 논문과 프로이드의 의자, 프로이드의 레시피 등의 저서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교수님, 오늘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참가해 준 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얼굴이 안 보이시네. 아, 예. 웬만하면은 그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숨어 계신 분들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 중에서 비디오를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비디오를 한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미술계,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아, 오늘도 이제 많은 청중분들의 얼굴을 뵐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얼굴 나오는 프로그램 싫어하거든요. 네. 여러분도 비슷하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성의를 좀 보였으니까 여러분도 웬만하면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네. 사실은 뭐, 선승의 관장님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셔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실은 별로 그런 강연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잘안 하는 편인데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하고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편안하게 예, 저도 편안하게, 관장님도 편안하게, 또 네. 들으시는 분들도, 무슨 공부한다, 무슨 논리를 세운다,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따끈따끈한 아랫목에서 그냥 발 쭉쭉 뻗고서 왜, 우리 옛날에 어려서 수다 떨던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교수님의 프로이드의 의자란 책을 아마 제가 본책 중에 제일 열심히 읽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편안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글에서 숨겨진 나와 마주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숨겨진 나와 마주한다는 거는 사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출판사에서 이 판촉하기 위해서 만든 카피거든요. 아, 네. 근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책을 쓰고 이제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뭐 책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쓰고 나면 그 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책 내용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하고 제가 시험을 본다면 제가 아마 제일 꼴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숨겨진 나와 마주 안 되는 거는 아는 내가 한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의 부분이 훨씬 더 깊고 넓게 많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인간의 마음은 빙산 같다, 아이스버그 같다. 그래서 해수면 위로 이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또 낮에 햇볕이 비치면 약간 들여다보이는 부분이 조금 더 있지만 대부분은 그 컴컴한 그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잠겨 있는 부분을 이제 그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햇볕을 비춰서 약간 신경을 써서 보면은 알수 있는 부분을 전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능히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을 의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인간의 마음은 그 숨겨진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사실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그저 한 200년도 안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의식이라는 게 너무 어려우시면 그 영화 기생충에 보시면 왜 나중에 지하실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비밀을 가진 지하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억압된 욕망을 대변하는 그 어떤 남자가 살죠. 숨어 살고 싶어 하고 숨어야 되는 그 남자가 사는데 결국은 그 지하 공간에서 우리의 의식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뭐 부동산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무의식에 새든 사람이다. 무의식이 임대인이고 우리는 임차인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우리를 조정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대로 사는 그렇게 근사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프로이트가 이제 그 지동설 주장한 사람과 또 우리는 그 원숭이의 후손일지도 몰라라고 얘기한 다윈에 이어서 인류에게 세 번째로 모욕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숨겨진 나와 드러나 있는 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숨겨진 나와 드러난 나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완전한 내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말하자면 이산가족 만나서 가족이 완전체가 돼야지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을 제대로 사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이게 저도 요즘 숨겨진 나 무의식이라고 할까 이제 큰 세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예술가 그리고 예술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좀 무의식과 절친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더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교수님께서 하신 제목 정신분석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수님께서 늘 정신분석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교수님 이런 표현을 제가 보면서 과연 정신분석가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 궁금해졌는데요. 특히 마음의 탐색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정신분석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정신분석가는 도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전보는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숲이 있다면 그 숲속을 여행하는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동반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사람 정도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숲을 여행하고 싶은가? 나무만 쳐다보고 살았더니 너무 인생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숲 전체를 보고 싶은데 그 숲에 뭐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 숲이 언제 끝나는지조차 모르니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정신분석가가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그 교육열이 높아서 늘 시험 공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답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정답을 주세요. 정답을 주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은 사실 그 사람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분석가인 척하는 사람은 아마도 분석을 받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막 손목을 잡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를 꼭 봐야 된다, 저기를 꼭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실은 그 사람도 모르는 인생의 방향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무의식
생각과 의식이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안전하게 숲을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정신분석가의 역할이다. 물론 이끌고 가는 치료도 있습니다. 뭐 지지정신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찰을 지향하기보다는 안심시켜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뭐 방법도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근본적인 갈등에 따른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거를 해결해 주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네. 보는 겁니다. 네. 약간 숲을 오르려고 할 때, 그다음에 누군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삶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